피자 생각날 때 집에서 휘리릭 해먹을 수 있는 피자 토스트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. 재료는 취향껏 넣으시면 되고 레시피도 간단하니까 꼭 만들어보세요. 손질할 재료는 양파와 햄뿐이거든요. 양파 반만 써볼게요. 최대한 작게 다져주세요. 재료 손질은 다 끝났어요. 먼저 토마토 소스를 위에 발라줄 거예요. 그리고 마요네즈로 가장자리 테두리를 둘러줄게요. 올리브를 좋아해서 올리는데 올리브 싫어하시면 피망이나 다른 야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햄, 햄 좋아하니까 피자 치즈 듬뿍 올려볼게요. 네, 이렇게 다 완성했고요. 하나는 전자레인지에, 하나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볼 거예요. 전자레인지에서는 1분에서 1분 30초, 에어프라이어에서는 180도에서 5분간만 돌려줄게요. 걸로 봤어. 이거는 전자레인지, 이건 에어프라이어인데요. 전자레인지에서는 1분 30초만 돌리면 될 것 같았는데 이 치즈가 다 안 녹아서 30초 더 돌려줬던 것 같고요. 이거는 5분 돌려줬더니 이렇게 좀 바삭하게 잘 됐어요. 제가 맛평할 때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피자 토스트 완성! 언니 먹어봐. 피자야. 우와. 이건 에어프라이어, 이건 전자레인지. 눈으로 보기에도 좀 느낌이 다르나? 얘는 좀 바삭해 보이고. 왼쪽 거리? 약간 질겨졌을 것 같은. 진짜 피자 같아. 피자 먹고 싶을 때 해먹으면 하지. 너무 간단하고 내 생각보다 빵이 되게 바삭하지 않다. 근데 재료가 많아서 조금 수분이 많아서 약간 겉에 느낌은 빵 테두리는 바삭해. 이거 봐. 이거 아이고 떼내는 느낌부터가 달라. 오. 잠깐만. 근데 나는 그래도 두 가지 다 있다면 에어프라이어로 해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최고.